현재는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본체의 사운드를 이용하여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가 라고 항상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개인용 유튜브를 촬영하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과 핀 마이크 그리고 작은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사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 건데요. 스마트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로 녹음한 것. 현재는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본체의 사운드를 이용하여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한 것. 그 다음에 블루투스 마이크로 녹음한 것. 이럴 때 블루투스 마이크를 쓴다면 핏사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따로 녹음기를 통해서 음성을 담은 것. 이거와 블루투스 마이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블루투스 마이크는 녹화하면서 그 영상과 음성이 합쳐져서 네, 녹화가 되겠지만 이 녹음기는 사운드는 따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이것을 싱크를 맞추어서 편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유선 마이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 길이에 따라서 피사체가 제한되겠지요. 이럴 때 블루투스 마이크를 쓴다면 피사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블루투스 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방송국이 될 수 있고 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이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 오늘 저희 동네 앞을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즐겁게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간이 조명을 설치했고요. 뒤에는 아이폰 8 플러스를 거치대를 통해서 세워놓았습니다. 또 제 뒤로는 이렇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음성 중심의 녹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녹음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녹음기도 녹음기 자체 마이크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녹음기를 입 주위에 이렇게 대고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거와 블루투스 마이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블루투스 마이크는 녹화하면서 그 영상과 음성이 합쳐져서 녹화가 되겠지만 이 녹음기는 사운드는 따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이것을 싱크를 맞추어서 편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녹음기는 지금 제 호수머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핀 마이크를 연결했는데 핀 마이크는 지금 옷에 설치했는데 색깔이 까만색이라 잘 표시가 나지 않죠? 그리고 액션캠을 바디캠으로 하고 있습니다.